베트남 북부 지방이 며칠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소비도 사상 최고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20일 베트남 전력공사 EVN에 따르면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및 북중부 지방 14개 성시에 18일 정오경 전력 소비는 22.8기가와트로 지난해 최대 사용량보다 9% 더 많았습니다. 현재 북부와 북중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8도 안팎으로 이 같은 무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국립수리기상예보센터는 예측했습니다. EVN에 따르면 발전 용량 1555MW 규모의 한 화력발전소가 현재 터빈의 기술적인 문제로 수리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노이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VN은 북부지방의 전력 피크시에 1.5에서 2.4G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민들에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 두 차례 전력 사용을 자제할 것과 에어컨 온도를 27도 이상으로 설정해 선풍기와 함께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